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배신도 있고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더니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 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장소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유다와 그다음에 군대와 대제사장의 사람들, 아랫사람 바리새인의 부하들이 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롯 유다에 대해서 살펴봤었지만 이 가롯 유다와 예수님이 팔리신 것의 관계를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다와 예수님의 팔리심이 우리 3절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함께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6절 18절을 보면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유다의 배신은 다윗이 시편 41편 9절 말씀에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발꿈치를 들었다. 여기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누구의 발꿈치가 들린 거죠? 예, 예수님의 발꿈치. 근데 이 예수님의 발꿈치는 어디서 예언이 되었던 거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예언했던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이 이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의 떡을 먹던 그 자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다윗이 예언했고 예언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도 제자 중에 하나였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그는 불의의 병기로 예정되었던 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가롯 유다를 아예 심판받아서 저주받도록 지음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부르심을 받고 똑같이 제자가 된 자 중에 여기서 지금 다윗이 시편 41편 9절에 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까운 친구로 있던 자가 그 대적을 하는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말한 거예요. 가롯 유다여야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가 미혹을 받아서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제자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팔고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아니야.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자기에게 떡을 먹던 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게 될 거는 정해져 있었던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신하는 자가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은 사단이 시험할 때 그 시험에 넘어가는 자가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 중에서 나를 죽이는 데 내어 던져야 되는 일인 저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게 나하고 같이 떡을 먹던 사람, 나에게 말씀을 배우던 사람, 나와 함께 하던 사람이 배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는 나름대로 자기는 이유가 있었던 자예요. 어떤 이유? 예수님을 죄 없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자기는 재무장관이 되려고 했던 거죠. 왕으로 추대를 하고 재무장관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유다의 배신은 바로 육적인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갈 때 사단이 그러한 그를 통해서 미혹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잘 가려면 끝까지 나는 육체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유다를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3장 31절을 보면 가롯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사단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내어놓을 때 자기가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팔려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라고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곧 하나님의 이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낮아지는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죽을 때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육에 대해서는 죽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권세를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롯 유다를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가 내 대적이 되었다라고 한 이 시편 41편 9절 말씀에 예언한 대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제가 사무엘 하 15장 말씀을 거기다가 이제 프린트를 해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원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은.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부터 6절에 나옵니다. 이 압살롬이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나님이 압살롬이 이와 같은 일을 왜 일을 하게 했나? 다윗이 범죄하여서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압살롬이 한 일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송사를 하러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면 성물 길 곁에 있다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넌 누구냐? 그 사람이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다. 내가 지금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거다. 그러면 이 압살롬이 그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했다 하고 나한테 말해봐라. 내가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난 일이 있어서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게 정의를 베풀기 원한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을 재판하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래서 6절에 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품치니라. 이 압살롬이 이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 바로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다윗의 왕권이 왜 무너지게 됐느냐? 그것은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이와 같은 압살롬, 이거를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면 압살롬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압살롬의 영이라는 표현을 할 때 어떤 자가 압살롬의 영의 역사라고 말을 하냐면 이 압살롬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도록? 연결되지 못하도록.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온전히 연결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 마음을 빼앗아서 다른 곳으로 마음이 돌이키게 하는 역사. 이게 바로 압살롬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가로주다가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빼앗겨서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냐고 물질에 있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거죠. 우리 심령 속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사랑하면?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라고 여기서 그냥 단어 하나를 썼지만 사실상 그 앞에 디모데전서 6장 앞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와요. 9절 말씀에 그래서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행하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되어지고 세상 것이 주인이 되어지면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 자, 지금 이 송사를 하러 온 사람이 성에서 압살롬을 만날 때 압살롬이 하는 말을 듣고 압살롬의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옳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판단, 성령의 공의의 마음이 아닌 내 안에 압살롬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속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으면 미혹되어질 만한 죄가 있으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구약에는 다윗 왕과 압살롬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의 이야기로 또 밧세바 이렇게 해서 나타나 있는 하나의 어떤 사건이요 이야기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똑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바로 그 이 압살롬의 영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가롯 유다가 불의의 삭스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가보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고 그 유다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러면서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불의의 삭스는 은 30냥 피밭의 값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렸는데 가로주다가 예수님을 판 값입니다. 자, 은 30냥, 이 은 30냥으로는 밭을 샀어요. 근데 그 밭이 유다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피밭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 이 밭이 피밭이 되었으며 왜 이 은삼십냥이 이 피밭의 값이 되어졌느냐. 이 피밭은 바로 토기장이의 밭이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유다가 예수를 팔므로 얻은 은삼십냥으로서
산 밭이 어떤 밭이라고 그랬어요? 7절 말씀 시작. 은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자, 은삼십냥은 핏값이에요. 근데 핏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어요.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무엇으로 삼았냐면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묘지, 죽은 자들의 시체를 두는 곳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이 토기장의 밭은 무엇을 의미하나? 토기장의 밭은 예수님의 피값이고 그것은 토기장의 밭값이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토기장의 밭,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그 토기장의 밭의 진흙으로 토기를 빚죠. 그런데 이사 선지자가 우리가 진흙이라는 거예요. 어떤 진흙? 토기장의 밭의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장이 그 밭의 진흙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소유?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어졌어요? 사단, 마귀의 것이 되어졌죠.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토기장의 밭이 은삼십냥에 팔려진 거예요. 자, 이 팔려질 때 이 몸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누구의 것이 되어질 수 있게 하셨냐면 바로 토기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게끔 하여 주셨다라는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스가랴 1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삯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성취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바로 은 30이다. 이 스가랴서 11장을 가보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해서 그 막대기 둘을 합하여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7절에 가보면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는 연락이라고 하고 그 두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게 하느냐. 이 막대기를 취하여서 잘라버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열심히 있는 행함이 구원을 받는 것 같이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었던 이스라엘에게 그 이 막대기가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요. 막대기를 하나는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그래서 그거를 서로 묶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있는데 이 스가랴는 이걸 끊어버리래요. 왜 막대기를 분질러버리게 하느냐.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한대요. 율법으로 세워진 언약은 폐해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막대기 끊어지는 죽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이 다시 일어나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값을 은삼십으로 달아서 던져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어요. 스가랴서 11장 14절 하나 읽고 그 다음에 16절 하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자, 은총도 잘라버리고 연락이라고 썼던 막대기도 잘라버려서 이 두 가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육체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죄로 인한 심판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본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의 육체적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16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17절 화 있을 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마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임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은삼십에 팔린 것을 예언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잘못 가리키고 있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유다가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그들과 연락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폐쇄하신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목자를 일으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다 버리신 것 같고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자와만 교제가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냥 다 같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이었었어요. 그랬죠?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해준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을 주로 섬기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그것은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육체의 하나님으로서 육체의 구원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우리 생각에 그 법을 기록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로 좌정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도자, 사람이 가리키는 말을 따라서 따라가다가는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라고 말한 것처럼 양떼들을 제대로 가리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임하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거와 함께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처럼 그러한 지도자들을 목자들을 따라서 가는 자들은 똑같이 그들도 그 심판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자가 돼선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서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알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가로 유다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판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마음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버리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중요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자,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다 아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는데 내가 그니라 하니까 어떻게 했다 했어요? 6절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러진 거예요? 아니죠.
그들이 뒤로 물러가면서 땅에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둠으로 잡으러 왔지만 육체의 파워나 육체의 능력이나 육체의 힘으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의 권세 앞에 어둠의 권세는 엎드러진다라는 것을 나타내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빛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는 절대로 빛의 권세인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엎드러져 버렸어요. 잡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신 거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그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느냐?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빛이 있다면 정말 빛 안에서 내 안에 더러운 어두움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이에요. 그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 빛의 권세를 제대로 갖고 있다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추어진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도 그 앞에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는 일이 허다하다라고 내 귀에 소문이 들려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 목숨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오늘 산다 아니면 죽는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만 그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선에 서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자냐 아니면 불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느냐, 이것은 자기가 선택하기에 딸린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택해서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세상 것을 좋아해서 세상 것을 가면 그 죄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알마니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자기 프리윌이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거는 사람에게 주어진 프리윌이 때문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냐, 사람이 결정을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마니즘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무슨 일이냐. 프리윌을 사람들에게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속았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그걸 선택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선택한 대로 심판을 받든 구원을 받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 막는다. 그게 아니라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하여서 범죄한 자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멸망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사실상 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논쟁의 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에 그냥 순복을 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하신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했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 같이 했고 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같이 했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졌던 간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혀서 죽으실 때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버릴 권세를 가지고 버리고 죽은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기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마치 정말 죄인인 것 같이 마치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마치 약한 자 같이 이 모든 것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양으로 처해서 했던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자같이 때로는 힘이 없는 자같이 때로는 바보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거는 바보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낮아진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잡아가되 아무도 그들은 잡혀가지 않기를 원하셔서요. 그랬죠? 이들은 다 놓아주라. 끝까지 주님은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같이 잡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요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자 계속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예언하신 대로 행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잡히셨고 예언하신 대로 달리시고 예언하신 대로 배신당하시고 모든 예수님의 행적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예언한 대로 약속대로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먼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예언대로 온 사람도 없었고 예언대로 행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대적할 때 그 칼로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서 제사장의 그 종을 쳐서 그 귀가 떨어졌어요. 말고라고 하는 종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어요.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56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성전에 앉아서 가르칠 때는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 밤에는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어요. 예수님이 56절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된 것은 성전에 앉았을 때는 잡지 못하고 이제 이 밤에 잡히게 된 것은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보이는 장소에서 그들을 대적해서 그 어떤 가르침을 할 때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제는 잡혀가실 때가 되었을 때는 그냥 와서
순순히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허락하셨다.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고자 사망 권세를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하지 않은 것은 대적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대적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권세, 빛의 권세를 가진 자이지만 빛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대적할 때가 있는가 하면 대적하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에게 그대로 용납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데려가실 때가 안 되면 병에 걸렸다가도 병이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데려가실 때가 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죽습니다. 그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 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되 가룟유다와 같이 죄를 지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지만 예수님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비록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만 잡기 위해서 다 잡아갈 수 있지.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단코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이끌어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설교를 그렇게 해요. 바깥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거기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이 믿는 자들이 합심하여서 기도를 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그 사건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도 원수 갚는 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라. 그 말은 무엇이에요? 원수 갚는 것 주님께 맡겨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는데 옆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안 하셨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것을 허락하셨느냐? 믿음으로 내가 거기서 어떤 마음과 생각과 행보를 해야 될지를 주님은 보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로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비록 내 식구가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가부간에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서로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들어서 기분 나쁜 소리를 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definitely 내 입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그 판단이 내한테 있다. 그게 보여졌다. 그럼 기도하셔야죠. 그거를 말로 해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사단이 내 입을 통해서 그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거고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을 하는 입술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간 그들이나 예수님을 판 유다나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얼마든지 할 말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와 같이 되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자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가롯 유다와 같은 자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대제사장의 부하들과 같이 예수님을 잡아서 옥에 넣고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자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도망가는 자와 같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가 될 것이냐.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세 준 자, 우리가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책망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의 병기로 악에게 쓰임받은 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왜 내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받는 일을 당하냐 이거죠. 그렇죠? 축복받는 일을 받고 살아도 부족한데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정말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정말 쓰임받을 때 귀하게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무슨 일이든 나쁜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까운 사람이 아니어야 되겠죠. 차라리 남이면은 상처를 덜 받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하면 더 상처를 받아요.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축복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